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앞 동네 잡지 스트리트 H를 만들고 있는 정재현 편집장입니다. 경의선 철길 공원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경의선이 지하화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 결정이 나면서 그 부지가 나대지로 거의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두고 공공과 민간에서도 계속 논의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연남동부터 공덕동을 지나서 6.3km에 이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건축이 들어갔더라면 굉장한 개발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지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일종의 도시재생 사례로 접근하게 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철길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군데군데 끊어진 철길 그대로 두었고 어떤 침묵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기찻길이었다는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그 지점도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와 주민 커뮤니티 전부 고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남동 공방 골목 같은 경우는 각각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간들이 떨어져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가 힘들겠죠. 그 색깔과 취향과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과 거리에 대한 색깔을 부여하면서 더 자기다움을 가진 브랜드들, 숍들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뭐 반지 만들기, 양모 펠트로 뭘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소규모 의 그런 공방 예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남동 세모길 같은 경우는 아무도 찾지 않은 죽은 공간 혹은 개발이 덜 된 공간이었던 곳을 조금 더 휴먼 스케일의 그런 개발 혹은 기획을 넣어서 골목을 살려냈고요. 결국 가고 싶은 골목을 만들어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됐고 점차 자생적으로 그 공간에 유사한 색깔을 가진 브랜드들이 모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